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2018년 5월 전 세계 251국에 정식 출시한 아이온스론 일단 영상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영상 잘 확인하셨죠? 자, 지금부터 완전 정복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은 하루에 한 번씩 소원을 빌 수가 있고요. 여기 소원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는 소원을 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기능도 있는데요. 부활은 여기 포인트가 있는 내에서 우리가 혹시나 전투에서 부상당했을 경우 여기서 부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투 이런 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성 레벨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성 업그레이드 여기 보시죠. 성에 필요한 자원과 그리고 성 레벨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완료 충족이 돼야지 성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일단 이 자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원 클릭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 금화 옆에 오른쪽에 보시죠. 금화가 쌓이면 여기 한번 원 클릭으로 이렇게 자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시면 여기 농장, 채석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계속 개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스토리 모드를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스토리 모드.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스토리 모드를 1부터, 자, 2, 3, 4, 5, 6, 7, 자, 8. 저는 8까지, 이제 7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8 할 차례였는데, 좀 아쉽게 됐죠. 이렇게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셔야지, 좀 더 풍족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요. 획득할 수 있는 보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고, 저기 보이시죠? 자, 여기 일단 이게 기병 훈련소. 자, 여기는 뭐라고? 공병기 제작소. 자, 여기는 보병 훈련소. 자, 여기는 궁성 훈련소. 자, 여기는 사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기 사열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팅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에픽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화면을 여기 성 앞에 클릭을 하시면 자, 이거 뭐야? 이거 RPG 게임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RPG 게임처럼 이렇게 나가서
에픽캐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픽캐스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에픽캐스트 할 수 있는 칼스와 대화기. 자, 칼스와 대화로 가죠. 자, 칼스와 대화를 하시고, 자, 또 랜드와 대화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요소가 뭐냐면, 일단 뭐 이렇게 몹을 잡으래 아니면 채집을 하래 그러면 여기 손바닥 모양이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캐스트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하다가 이게 뭐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기 보이는 거 보이시죠? 드러난 배신자는 이제 에픽이 4분 45초 뒤에 시작한다고 떠 있죠. 그리고 이제 1일 캐스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정찰병 처치.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찰병을 처치하러 가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정찰병 여기 있죠. 자, 정찰병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지 얘가 처치를 합니다. 괜히 클릭도 안 하고 나서 아, 왜 처치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처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치. 자, 처치가 끌려면 이제 병사와 또 대화도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에픽캐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캐슬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캐슬 전장. 아이고, 전장으로 넘어가 월드로 가겠습니다. 월드. 자, 월드로 가시게 되면, 자, 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본인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본인이 맞는 레벨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이렇게 통해서 이 몬스터가 이제 본인 레벨에 맞게끔 1레벨부터 진행을 해서 18레벨까지 저는 왔어요. 하나하나하나 완료할 때마다 보상이 좀씩 달라집니다. 근데 그 했던 거를 하게 되면 보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요새도 마찬가지고요. 혼돈의 요새 공략을 했는데 저는 18레벨까지 둘 다 18레벨까지 진행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마다 이제 퀘스트가 떠요. 물량 뭐 이런 거 채집 이런 것들도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채집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병사는 총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채집을 보냈고요. 일단 사냥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뭐 이런 거. 자, 사냥을 하게 되면 공격. 자, 여기서 출정.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출정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우리 실드, 지금 현재 실드가 쳐져 있는 상태예요. 실드 상태에서는 적들이 정찰도 안 되고요. 공격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드를 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택이 들어오게 되면 자원적인 손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두 명의 영웅을 빼앗기게 됐어요. 영웅 두 명을 빼앗기게 되면 일단 큰 손실이죠. 메인 영웅이 본인이 메인 영웅을 갖고 있는 영웅의 전투력이 어마무시하게 돼 있겠죠. 그 캐릭을 빼앗기게 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투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전투가 진행이 되면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게임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금을 해야 되는, 여기 패키지 보이시죠? 패키지 이런 식으로 과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슬을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캐슬을 여기 본인이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본인이 여기 지도를 클릭하시면 어디 위치가 좀 더 좋을까라는,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지형이 나오죠? 자, 지형에 나와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점령 건물 배치. 자, 텔레포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총 몇 번 횟수까지는 텔레포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텔레포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를 해서 이게 하루에 몇 번 제한이 있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어택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텔레포트를 하고 어택을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캔이 멀리서 왔다 갔다 1시간 1시간 비용을 드리니 차라리 그냥 기지를
통으로 옮겨서 그냥 여기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맹 같은 경우는 연맹 출석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연맹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연맹 출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네요. 자, 이렇게 출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보여드릴 게 있나? 그리고 평화 유지 실드, 이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평화 유지 실드 사용. 자, 사용하실 거면 여기서 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선물로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본인이 퀘스트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이제 체지앱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현금으로 굳이 여기 보면 골드를 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골드가 계속해서 이벤트나 퀘스트를 통해서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막 과금해야 되잖아, 역시 갓 마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골드가 계속 쌓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퀘스트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템, 자, 아이템도 본인이 이렇게 갖고 계시면, 자, 사용을 누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이렇게 뚝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게 이제 아까 전에 그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재화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작을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제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세트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 약간 좀 더 효율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룬인데, 룬은 이제 본인이 맞는 클래스에 나는 이런 요소가 좀 더 이 영웅에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룬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 거 다 뒤졌는데, 자, 요거에 있는 룬, 현재 룬은 뭐 속전의 전투 룬, 요새 행군, 본인이 필요한 룬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세트로 착용해야지 약간 효과를 더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빛나죠. 자, 세트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세트 세부 정보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세트 효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작 판매도 할 수 있고 강화되어 있는데 제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작을 하려면 캐슬로 가야 되고요. 자, 여기 제작에 보시죠. 세트 도감도 보셔도 되고요. 자, 제작 클릭하셔서 세트 장비, 자, 업그레이드 장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트는 뭐 광전사, 일단 뭐 지금 본인이 어떤 성향의 캐릭터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건설 감독관은 당연히 건설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야 되겠죠. 이런 거 광전사 세트를 제작하려고 하면 일단 재료가 이렇게 은하나 요런 전 재료가 오지기 많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오지기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현재 지금 이 투구를 광전사 투구를 제작 중에 있는데, 이거를 제작했을 때 확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보라색이 나올 수도 있고 녹색이 나올 수도 있고 하얀색이 나올 수 있고 검정색이 나올 수 있어요. 4% 확률로 이게 유일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유일 최고 단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재수 없으면 그냥 요거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재수 없으면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걸 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4% 확률이에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착용하셔야지 공격력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병원이 보시죠. 자, 병원에 보시면 혹시나 이제 전투를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 여기에서 14시간 37분인데 여기서 가속을 붙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1시간, 자 2시간 가속 붙으면 12시간 줄었죠. 저는 이거 한번 다 써볼게요. 자 11시간, 자 134개 쓰면, 자 모두가 치료가 됐대요. 치료가 완료가 됐고요. 일단 자원 다시 체질. 자, 아 그리고 서버 이전은 5레벨인가 6레벨이 되면 서버 이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을 하면서 서버 이전, 솔직히 서버를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스토리가 나오고 서버를 선택할 수 없게 나와서 좀 약간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이게 좀 그거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RPG 요소를 좀 더 가미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너무 영상이나 아니면 좀 영상 처리나 아니면 요런 클릭하는 거 아니면 스킬 요런 것들이 없었고, 너무 그냥 이런 거는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해요. 차라리 여기다가 좀 더 이제 뭐 진짜 막 어마무시한 스킬 있잖아, 그런 걸 쓸 수 있게끔, 그 영웅들 있잖아, 영웅들 내가 갖고 있는 영웅들을 해서 내가 클래스를 골라서 여기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에픽캐스트를 완료 수행을 하면서 스킬도 오지게 멋진 게 한번 쓰고, 진짜 뭐 영화처럼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좀 약간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저로 하여금 정말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 두 개가 좀 약간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거 빼놓고는 진짜 우리 여러분들에게 굿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절대 아까 얘기했지만 평화실드 꼭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라스트 하나 더. 일단 연합에 가입을 하면, 여기 혈맹에 가입을 하면 여기 그 혈맹 쪽에 연합 쪽에, 자 연합 쪽에 사람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ROK 보이시죠? ROK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싹 몰려 있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참고하세요. 왜 유리하냐? 그러면 내가 혹시나 위험에 당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기지 한번 이동, 기지 이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지를 자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텔레포트, 자 자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 자 텔레포트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죠. 자 우리 기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저기 여기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죠. 자 이상 칼오프스 하기였습니다. 자 아이온스론, 자 모두 힘내시고 즐겁게 게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략적 MMORPG 게임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좀 더 재미난 요소들이 좀 더 많아져서 혹시나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아이언스론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좀 이제 들어가게 되던 안 들어가게 되던 뭔가 좀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재미난 요소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상태도 솔직히 만족합니다, 아이언스론. 근데 제가 실수한 부분 때문에 지금 게임을 이렇게 적게 됐지만 솔직히 진짜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20점은 뭔지 아시죠? 그 부분만 조금 약간 보완이 된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칸오프스 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